Yes.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 한낮의 낚시는 열사병 걸리기 딱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느지막하게 배를 타고 들어가서 다음날 오전까지 낚시하고 나오는 식으로 야영 낚시를 계획해 봅니다. 일단 해가 서서히 기우는 시간이 피딩 타임이기 때문에 짐 정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바로 셔워 지깅대를 들었습니다. 캐스팅을 한 것도 아니고 원줄을 그냥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살짝 던진 후에 감기만 하는데 바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와이구야, 혹시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제빵은. 아, 시작도 안 했는데 물면 어떡해? 에? 고기 바글바글 안 감네요. 아니 뭐 이거 던지지도 않았는데 물었어. 놔줘야 되려나? 낚시 위주로 할 계획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어서 채비를 다소 가볍게 가져온 감이 있습니다. 쇼지깅대가 미디움대도 아니고 그 밑에 미디움 라이트대 정도라고 불러야 할 낚싯대 한 대와 이후 합사를 감은 4000번 릴 그리고 40에서 80g 사이에 메탈 몇 개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깊은 곳은 25m 정도 되는 것 같고 얕은 곳은 10m 초반인 곳도 있어 보입니다. 고기가 제법 많은지 1시간 안에 10번 남짓의 입질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cm를 넘기는 녀석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씨알은 참 고만고만했습니다. 있네! 있어 있어 있어. 강렬하고 붉은 노을로 오늘 하루의 막을 내립니다. 어두워지고 조금 쉬다가 나 역시 참돔이나 긴꼬리를 노려보려고 낚시를 했는데 세상에 채비가 본류를 따라 50m를 넘게 흘러가서 옳았구나 하고 챔질을 했는데 이 정도 잔 씨알의 전갱이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나. 미쳤지? 내 밑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올라오니. 낮의 더위를 걱정하며 밤에 들어왔는데 바람 한 점 없고 덥고 습한 기운이 공기에 가득해서 한밤중인데도 한낮처럼 땀이 뻘뻘 납니다.
체력적으로 버거워서 낚싯대를 내려놓고 그냥 모기향 피워놓고 앉아서 시원한 음료 한잔 마시면서 음악도 듣다가 얘기도 했다가 하면서 긴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새벽 4시 반,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하고 아침 피딩을 노려보겠다고 다시 쇼우지깅대를 들었습니다. 60g 메탈을 던져놓고 모자 끈을 고정한다고 조금 지체한 사이 예상치 못한 녀석이 올라오는데요. 어이가 없네. 왠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 들물조리는 매물도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물도를 바라보고 캐스팅을 하였습니다. 시작은 활성도가 좋다는 가정하에 80g 메탈을 찍으로 빠른 액션을 주었는데 잔씨알이 많이 달라들어서 액션을 좀 크게 줘봅니다. 체감상은 80cm 가까이 되는 사이즈라고 느껴졌는데 한참 후 파이팅 뒤에 커다란 고기가 떠올라서 뜰 채를 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메탈이 빠져버렸습니다. 오전 9시 같이 하선했던 일행 한 분은 일찌감치 먼저 철수하십니다. 짐을 실어드리고 배웅했는데 배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신 것을 영상으로 알았네요. 아침 드물 타임, 셀 수도 없이 많은 제빵어 알부시리 입질을 받았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예상했듯이 잔손맛이 많을 포인트라는 직감이 마치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 안 된대. 안 돼. 왔어. 타가.
너무 많다. 아, 씨알이 너무 자라. 참말로. 얻어 먹겠네. 아이고, 사가라. 사가 너무 작아. 씨알이 그만큼만 하라, 진짜. 좀 났다, 좀 나. 그런데 한 번씩 강한 입질이 덜컥 들어오다가 줄이 터지는 일이 두 번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상황이죠. 삼치 공격이라는 것을 메탈이 몇 개 털리고 나서야 직감을 했습니다. 다시 빠른 액션을 주면서 입질을 기다려봅니다. 아니다, 힘을 안 쓴 것 같아. 역시나 삼치가 범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큰 삼치가 걸려들었습니다. 드롭봉으로는 들어올릴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요. 삼치. 오, 삼치였어. 뼈채 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대. 아니야, 이거 올릴 수 있어, 올릴 수 있어. 겨우 뜰채를 대어서 끌어올립니다. 삼치가 들어왔구나. 제 삼치까지는 아니고 70. 70. 70 높겠는데. 70 높겠다고요? 어디 한번 봐보자. 와, 크다, 크긴. 크긴 크네. 야, 크네요. 오, 크다. 크다, 커. 와, 이거 먹을 거 있겠다. 와, 장난 아니다.